인천에서 온 전정숙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동생하고 같이 왔는데, 그때 당시 내몸 상태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더니 가슴에 이렇게 0.46cm 혹이 있다고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석회가 있는데 상당히 안 좋다고 악성 초기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개인병원 원장님 말로는 상당히 급하다고, 바쁘니까 막 빨리 예약하라고 했는데 막상 예약을 하니까 3월 30일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검사를 작년에 했을 때도 두고 보자고 하고 이제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 검사는 작년에 8월에 했거든요. 그래 두 번, 세 번을 가서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안 좋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는 조금 두렵긴 했는데, 마침 여동생이 보내준 박사님의 그 강의를 맨날 보내줘도 안 봤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내가 괜찮을 때는 조금 시간도 없고 또 그걸 들으려고 하면 또 가게 손님이 오니까 안 봤는데, 그 소리 듣고 나서 그걸 들어보니까 여동생한테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침 저도 여기 가고 싶, 동생도 가고 싶다고 같이 오자고 해서 무조건 온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이제 날짜는 아직 멀었고, 뭐 그동안 뭐 암이 어차피 3월 30일에 예약이 잡히니까 뭐 암이 쑥쑥 내 생각에 뭐 암이 팍팍 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좀 안심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엔 막 저기 뭐 걱정이 되다가, 그래도 막상 이제 여기를 와서 보니까 여기 오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잔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완전 이제 목사님, 방어도 좋고 박사님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처음엔 일주일을 하려고 했다가 여동생이 언니 그럼 아무 생각 없어 2주는 쉬었다 가야지, 그래서 이제 2주 있다 보니까 몸이 차차 좋아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예전에 이렇게 팔도 잘안 올라가, 그것은 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항상 오른팔 움직이니까 뭐 왼팔 어깨 아픈 거야 뭐 이렇게 심하게, 예? 심하게 뭐나 항상 오른팔 왼팔이 안 올라가고 오른팔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심하지 않고 막 번들이 아프고 아프지가 않으니까 뭐 이런 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차차 그거야 저절로 낫겠지 그러면서, 나도 어느 날 보니까 팔이 쑥 그래서 내가 내 동생한테 야 팔이 이상하게 올라간다 했지. 언니 진작에 나 언제 낳은 건지 모르겠다.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다음에 나 내가 좀 이렇게 그 병원 가는 걸 되게 좀 싫어해요 좀. 그래가지고 심하게 아파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데 비염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면은 꼭 저기 내 저기 이비인후과를 다녔어요. 딱 기가 막히게 3월 달 되면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럼 그 원장님 하는 소리가 연중행사 하시네요. 그럼 작년에 꼭 그때 왔다 갔다는 건데, 올해는 이상하게 1월 달도 되기 전에 비염이 와가지고, 전에는 일주일만 약을 먹으면 낫더라고요. 올해는 두 주를 먹어도 좀안 나. 여기 오기 전에 다 낫고 왔어요 이제 비염약.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막 콧물이 나오고 코도, 그러더니 나중에 그게 차차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기 뭐 저희 아쉽게 해서 처음에 2주 했다가 한 달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더 있고 싶긴 한데 좀 아쉬워요 많이. 그리고 여기서 너무 잘해주신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팀장님도 다들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더 있고 싶은데, 내가 또 일정도 있게 해가지고 지금 나가긴 한데, 참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가슴도 내가 느끼게 그런 생각이 들어. 나보다 더 심한 사람 나와서 가는데 이까짓 거내 느낌에는 다 나은 것 같아요. 검사는 안 해봤지만. 감사합니다.